ich troll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소중한 노을님,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어여쁜 아내와 똑똑한 아들,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한정수. 어느 날 갑자기 의사인 친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선고를 받고 그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보다는 가족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요즘의 그는 더더욱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주변을 정리해야 할 때인데도 차마 아내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정수 씨. 이럴 때 우리는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가 외롭게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들의 사랑과 믿음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지 않을까요? 비단 이 책의 이야기는 한정수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 중에 적어도 이런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소망하며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을님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벌써 3일째였다. 정수는 오전 시간의 결제만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의학서적에 파묻혔다. 난방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만 같아서였다. 그러나 솔직히 그것은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서 자꾸만 꿈틀거리는 삶에 대한 미련을 거부하기 위해 구차하게 붙인 변명일 뿐이었다. 그 삶에 대한 예의라는 단어들의 조합을 생각해냈을 때 정수는 진정 그것이 자신의 진솔한 심정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얼마나 가당찮은 위선인가 스스로 절감하고 있었다. 각종 의학서적 외에도 최근에 발표된 관련 논문과 외국 자료, 잡지와 신문, 심지어는 인터넷까지 접속하여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하나같이 조기 발견 곤란, 발생빈도 증가, 정확한 원인 불명 따위의 무책임한 논설뿐이었고 5년 이상 생존율 1% 이하와 같은 절망적인 결론까지 서슴없이 내려놓기도 했다. 그 5년이란 것도 어느 정도 조기에 발견된 정말 특별한 경우였고 남박사에게 들은 것과 같은 자신의 상태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다. 정수는 점점 초조해져가는 자신이 결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이나 연민에 매달린 것은 아니라고 채찍질하듯 생각을 다잡았지만 그럴수록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건져내려는 자신의 빠른 손길과 번뜩이는 눈빛을 의식하게 되었다. 책장을 넘기는 손과 그 속에서 무엇인가 찾으려는 눈빛은 자꾸만 사실을 거부한 채 없는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정수는 그런 자신이 치사하고 추잡하게 느껴졌지만 그런 만큼 물러설 용기는 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야, 미친 짓 그만둬 하고 버럭 소리라도 쳐주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기적에 대한 갈증과
버리지 못하는 미련의 유치함에 대한 갈등으로 정수는 점점 숨을 헐떡였고 그렇게 덥지 않은 실내온도 속에서도 땀을 비오듯 흘려 후줄근하게 젖어들었다. 어느새 창밖에는 석양이 들이우고 있었다. 오늘도 역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의 대답을 번갈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찾아보자는 것과 뻔한 결론에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포기하자는 것이었다. 그 어느 대답도 그를 만족시키거나 분노케 하지 못했다. 갈등과 혼란으로 그리고 무력함과 좌절로 그의 다리는 눈에 띄게 후들거렸다. 마침내 도서관 계단 중간쯤에서 크게 휘청거렸다. 그때 저 아래에서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정수는 철버덕 계단 위에 엉덩이를 붙였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가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정수는 오래지 않아 그것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외로움이란 것을 알았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함께 하려 들지도 않을 거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뿐이라는 절실한 외로움이었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보다 오래지 않아 그렇게 영원히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남은 얼마간도 어쩌면 영원한 외로움에 대한 연습일지 모른다는 사실이 지금의 답답함과 혼란함 그리고 두려움과 무력감의 실체였다. 그 입가에 무언가를 비웃듯 쓴웃음이 번졌다. 그토록 순간순간 외롭다고 여겼던 그 지난 날들은 결국 투정 같은 행복한 사치였다. 사랑하느니 그리고 사랑받고픈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콧등이 시큰거려왔다. 계단을 올라오던 사내가 성큼 정수 앞에서 걸음을 멈추어 섰다. 정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석양을 등진 사내의 어두운 정면이 희뿌연 그의 시야에는 시커먼 거인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두 눈을 끔뻑이는 정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사내가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래도 정수는 그가 누구인지 의식하지 못했다.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여기 있다더군. 정수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가 남박사임을 알았다. 어? 남박? 정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너무나 어색했다. 벌써 눈에 사람도 안 보여? 꾸짖는 듯 퉁명스런 말투였다. 어, 아니야. 그런데 여긴 왜 왔어? 난 국회에 보고할 자료들 좀 챙기느라. 정수는 묻지도 않은 말에 거짓말까지 둘러대다 말끝을 더듬었다. 자신의 속이 들켜버린 것 같았고 그까지 죽음 앞에 어연하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을 남 박사가 비웃는 것도 같았다. 자네 언제 보건복지부로 발령났어? 남 박사의 차가운 대꾸에 정수는 푹 고개를 떨구었다. 남 박사는 그보다 더 차가운 비난을 아니 더한 욕이라도 계속 퍼붓고 싶었다. 당장 코앞에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망설이는 그 못난 이기심을 욕해주고 싶었다. 남 박사에게는 그의 그런 행동이 이기심으로 보였었다. 옆에서 지켜보는 이의 안타까움은 전혀 외면한 채 자신의 체면과 의지만을 위하여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터무니없는 욕심 같아서였다. 겨우 감정을 억누른 채 몸을 일으키는 그를 따라 정수도 슬그머니 다리를 세웠다. 남 박사는 그 미움 아닌 미움의 아픔을 달래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정수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괜찮아. 내가 오진한 것일지도 몰라. 아니, 오진일 거야. 내일 나와 함께 어디 큰 대학병원이라도 가서 다시 한번 검사받자. 도서관 정문을 빠져나왔어야 남 박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음성이 몹시도 조연히 가라앉아 있었다. 미안해.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왠지 그렇게라도 해야. 알아, 그 마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사받아. 내일부터는 도서관에 안 나오려 했어. 정수는 손까지 내서오며 황급히 부인했다. 아니야,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일 같이 가. 정말 미안해, 화내지 마. 남 박사의 굳은 표정에 정수는 간절히 애원하듯 말했다. 화? 내가 왜 화를 내? 화낼 사람은 자네야, 알아? 바로 자네라고. 갑작스러운 그의 고함에 정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친구야, 화를 내, 화를 내라고. 억울하지도 않아? 지금 이 세상에 자네만큼 억울하고 화날 사람이 어디 있어? 자네 마음대로, 자네 기분대로 화내고 소리치고 울어. 통곡이라도 하라고. 내가 이렇게 화나는데 왜 자네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말이나 돼? 말이 되냐고. 정수는 그제서야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허전한 침묵에 발아깠던 남 박사의 말투가 이제는 안타까운 애원으로 바뀌었다. 이봐, 아무것도 눈치 볼 거 없어. 자네 생명이야. 자네에게 자네 생명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어? 세상은 넓어. 내 이 얄팍한 의학 지식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아니야. 무슨 짓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 신도 찾고 다른 병원도 다니고 하다못해 무당에게라도 쫓아가고 발악이라도 해보아. 벼랑 끝에 매달려서 무슨 짓인들 못해? 그런다고 누가 뭘 욕하겠어? 추하다고? 점잖지 못하다고? 너도 별 수 없구나 할까 봐? 그러면 뭐가 변하는데? 정수는 그렁그렁 눈가에 꼬인 그의 애달픔을 외면한 채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기라도 한 거야?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뻔한 결과에 추하게 매달려야 해? 지금까지 추했던 것만도 억울한데. 자네가 뭘 그렇게 추했는데? 그리고 좀 추해지면 어때? 그 꼴난 자존심 때문에 그만큼 외로웠으면 됐지. 마지막까지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가서 뭐할래? 다시 남 박사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정수는 그 서글프고 부질없는 넋두리를 그만두고 싶었다. 어차피 결론 없을 그 공허한 입씨름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투정일 뿐이잖는가. 그만하자. 차분한 그의 대꾸에 남 박사도 흥분을 사귀고 이성을 되찾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다시 시선을 발밑으로 내리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답답하기는 정수보다 오히려 남 박사 쪽이 더한지도 몰랐다. 그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조차 없는 노릇이었으니 위로를 하기에는 너무도 큰일이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 외면하고 방관하기에는 가슴 찢기는 아픔이었다.
남 박사는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조차 원망스러웠다. 차라리 자신이 의사가 아니어서 이 엄청난 사실을 몰랐다면, 아니 다른 이의 입을 통해 듣기라도 한 것이라면 다른 이들처럼 뭔가 최후의 방법은 없어 라고 되물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혀를 차며 한 발 물러나 방관자가 될 수 있었다면 그 자신은 그럴 수조차 없이 죽음의, 그것도 타인 아닌 친구의 죽음 한가운데에 덩그마니 내던져 있었다. 그는 마치 그 죽음의 화살을 날린 사수가 자신인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앞에 환하게 불을 밝힌 2층의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술 할래? 남박사의 질문에 흘끗 돌렸던 고개를 정수는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다시 되돌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꾸 없이 걸음을 계속했다. 카페를 지나고 얼마를 더 걷자 동대문이었다. 거리는 변함없이 러시아와의 혼잡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성수에게는 그 혼잡이 며칠 전에 느꼈던 짜증스러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군무처럼 여겨졌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지루한 빨간 빛은 마치 영원토록 펄펄 끓을 뜨겁고 싱싱한 혈맥의 상징처럼 가슴 설레게 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육교 위에 쭈그려 앉은 거린의 동양 바구니도 어느 틈에 취했는지 가로수 밑동에 웩웩 오물을 토해내는 초라한 중년의 굽은 등도, 심지어는 희미한 붉은 등 아래에서 허연 허벅지를 다 드러낸 채 천박하게 뻘건 화장을 한 여인의 비린 웃음까지도 휘적휘적 말없는 정수의 발길을 남 박사는 묵묵히 따랐다. 운동장을 지나고 장충단 공원을 스쳐 지나가고 한남대교가 저만큼 다가오도록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걸었다. 마침내 정수가 걸음을 멈추고 남 박사를 돌아보았다. 한남대교 북단 끝이었다. 배고프다. 불쑥 내뱉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도 못 적은지 정수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럼 저쪽으로 돌아가자. 남 박사가 막 지나온 한남동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야, 다리 건너가서 먹자. 왜? 배고프다면서? 그는 자못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괜찮아. 정수가 다시 발길을 내디뎠다. 강바람은 제법 시원했다. 그 사이 촉촉이 등을 적셔오던 땀방울이 어느새 선듯한 느낌으로 변했다. 서 있다시피 다리를 메운 자동차의 매연도 가끔씩은 강바람에 밀려 상쾌함마저 느끼게 했다. 남박. 정수는 그를 불러놓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 말해. 나란히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남박사가 얼마 만에 그의 말을 재촉했다. 취하고 싶어. 남박사가 흘끗 고개를 돌렸다. 정수의 표정이 더없이 허전해 보였다. 그래, 취해보자. 아니, 얼마 동안은 계속 취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계속 취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혼자인 게 두려워.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집사람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혼자서 마시고 혼자서 취해야 될 게 두렵다는 거야. 남 박사는 비로소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 정수는 외로워서 술을 마시고 취하고 싶었지만 취하는 그 순간, 취하려고 술을 마시는 그 순간의 외로움이 두려운 것이었다. 걱정 마.
언제든 같이 마셔줄게. 그러다가 재수 씨에게 쫓겨나면 어떡하고? 정수는 자신의 농담이 멋쩍다고 느꼈는지 씁쓸하게 웃고 있었다. 또 시작이야. 남박사도 정수를 따라 미소를 지었지만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어색함을 지우려는 듯 남박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걱정 마라. 재수 씨처럼 미인도 아닌데 쫓겨나면 어때? 혹시 내게도 기막힌 기회가 올지 아냐? 도둑놈 심보하고는. 그런데 이 친구야, 재수 씨가 뭐야? 형수님이시지. 이런 친구하고 나이 어린 할아비는 있어도 나이 어린 형님은 없댄다. 내가 왜 나이가 어려, 이 친구야? 그럼 주민등록증 꺼내볼까? 그거야 호적이 잘못된 거지. 나도 호적 잘못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럼 자네가 먼저 죽을 거야? 그동안 수천 번도 넘게 주고받던 농담이었는데 이제는 그 다음 대꾸를 이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뭘 먹을까? 뭐 기막히게 맛있는 거 없을까? 정수가 억지스럽게 그 침묵을 깨뜨렸다. 그래, 뭘 먹을래? 남박사도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돼지갈비에 소주 어때? 겨우 돼지갈비냐? 겨우라니, 이 친구 이제 배가 불렸구먼. 남박사는 끝내 평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가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억지 쓰지는 않았다. 남박사는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값나가고 맛있는 것으로 남아 그의 마지막을 보상하고 싶었다. 지금껏 소박하고 성실한 삶만이 전부였던 그에게 성실하지 못하고 타락한 활락의 맛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세상의 쾌락이나마 즐기고 가야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을까도 싶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살아남은 자의 교만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문득 소름이 끼쳐왔다. 택시 안에서도 내내 콧소리를 흥얼거리던 정수는 차에서 내려서는 길로 한 번도 듣지 못한 노래를 악을 쓰듯 고래고래 소리내어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도 고장난 레코드가 어느 고를 넘지 못하여 한 구절만을 반복해 소리내듯. 어차피 남남인데 정은 왜 들어? 후회도 했소, 원망도 했소. 떠도는 가슴 아리를. 어차피 남남인데 정은 왜 들어? 후회도 했소. 술에 취해 엉망이 된 정수는 갈지자그럼으로 비틀거렸다. 그러나 거의 의식이 없는 듯 하면서도 어깨를 감싸는 남박사의 두 손은 매번 여지없이 뿌리쳤다. 반사적인 동작이었다. 남박사는 그것을 죽음에 대한 거부의 몸짓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내려는 고집의 반동이라 생각했다. 거의 같이 마셨는데도 남박사의 의식은 말짱했다. 그는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으로 긴장한 채였다. 저러다가 극심한 통증을 만나면 어떡하나. 병원에서 나올 때 미처 진통제를 챙겨오지 못한 자신의 소홀함을 탓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의 약국들마저 모두 문이 닫혀 있었다. 이보아, 남박. 걸음은 멈췄지만 흔들리는 몸뚱이는 어쩌지 못한 채 정수가 혀꼬 부러진 소리를 했다. 그래, 말해. 마치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애처로운 말투였다. 자네 우리 지원 엄마에게 말하면 안 돼, 알아? 그래, 절대로 안 할게. 그래, 절대로 안 하는 거야. 만약 하면, 알아?
정수가 한 손의 주먹을 불끈 쥐어 허공으로 치켜들었다. 그래, 염념아. 이대로 지내다 가사 마누라에게 구박받고 자식놈들에게 따돌림 당해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내가 무슨 별난 동물이라도 되는 양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건 정말 싫어. 갑자기 절절한 애정이 생긴 양, 하늘이 무너지듯 안타까운 양. 마치 내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눈빛과 표정을 대하는 건 우선 내 자신이 싫어. 아직은 지금 이대로가 좋아. 자네와 술에 취해 이렇게 함께 예전처럼 밤늦게 집으로 쳐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알아? 아냐고. 그래, 알아. 걱정 마.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래, 좋아. 그럼 가자. 어차피 남남인데 정은 왜 들어? 정수는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며 휘청거리는 발길을 내딛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늦은 시간임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정수의 노래소리도 차츰 작게 변해갔다.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도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한 남 박사는 밤늦은 시간이지만 빈손으로 친구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더구나 전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만의 방문이었으니 과일이라도 사려고 가게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남 박사는 정순의 아파트에 다 왔어야 상가 단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은 정수의 처와 아이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상가였다. 남 박사가 정수의 팔을 끌며 말했다. 이봐, 저기 가게에 잠깐 들러자. 가게? 가게는 왜? 아이들에게 줄 과일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야지. 과일? 그거 좋지. 그래, 가자. 정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과일 가게를 향해 앞장섰다. 그때 막 셔터를 내리려던 과일 가게 옆의 약국이 남 박사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안도하는 기분이 되어 약국을 향해 빠른 걸음을 옮기며 정수에게 말했다. 먼저 고르고 있어. 난 약국에 잠깐 다녀올게. 약국? 그래, 그래라. 정수는 남 박사가 약국으로 들어가고 난 조금 뒤 여전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과일 가게에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과일 가게 주인은 그 시간에도 말똥말똥한 눈빛을 한 채 상냥한 웃음을 흘렸다. 거 과일 좀 주시오. 희황한 백열등에 눈이 부신 정수는 한 손을 이마에 얹어 그 빛을 가린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과일 무더기를 가리켰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요즘 아이들 잘 먹는 걸로 주시오. 지원이하고 희원이 잘 먹는 게, 저기 오렌지와 키위를 좋아하지요. 주인 남자가 정수를 알고 있다는 표시를 했다. 우리 지원이와 희원이를 아시오? 그럼요. 참 예쁘고 똑똑하지요. 그런데 지원 아버지가 웬일이세요? 아이들 과일을 다 사가시고 장사 속이기는 하겠지만 그 산의 나름의 친근함이 술 취한 정수의 속을 긁은 격이 되었다. 가뜩이나 아이들과 소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에 남모르는 산에까지 웬일로 과일을 다 사가느냐니 그만 그의 쌓인 울분이 터지고 말았다. 뭐? 웬일로? 야, 내가 내 새끼들 과일을 사다 주든 말든 내가 뭔데 잔말이야? 과일 가게 사내는 뜻밖의 반응에 황당한 표정이 되었다. 트집도 그런 생트집이 어디에 있겠는가? 야, 내가 지원이 아비냐?
뭐야? 예쁘다고? 그래, 예쁘다 어쩔래? 아이고, 이거 약주가 과하셨군요. 그만 가세요. 뭐? 가? 야, 내가 술 사줬냐? 어? 내가 술 사줬어? 어허, 이거 점잖은 신분이 왜 이러세요? 그만 가세요. 뭐? 못 가. 못 간다고. 임마, 내가 뭔데 가라 말아야? 정수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마침내 과일 가게 사내도 마주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빨리 가. 뭐? 이 사람? 그래, 이 사람. 과일 가게 사내가 떠밀어내듯 어깨를 밀치는 순간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던 정수가 소리와 함께 그만 과일 무더기 위로 나뒹굴고 말았다. 우리를 엎어서 나뒹구는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 토마토. 가게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어느 틈엔가 시끄러운 고성을 듣고 몰려들었던 사람들까지 나뒹구는 과일을 줍고 피하느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어쭈 사람을 쳐? 정수가 악을 쓰며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중심을 잃은 몸뚱이가 제대로 말을 들을 리 없었다. 남박사가 약국을 나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과일 가게, 모여선 구경꾼들, 일어서려 하면 연신 비틀거리며 과일 위에 처박히는 정수, 한심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과일 가게 남자. 남박사는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생각 같아서는 과일 가게 주인부터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흠신 두들겨 패주고 싶었다. 와락 저 가엾은 친구를 껴안고 하염없는 통곡이라도 하고픈 심정이었다. 그러나 이봐, 이 친구야. 정순한 남박사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똑바로 설 수 있었다. 이 자식이 사람을 쳐? 정순은 연신 주먹을 휘둘렀지만 과일 가게 주인이 그 휘청거리는 주먹에 맞을 리가 없었다. 사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이거 나무 가게에서 무슨 짓이에요? 술 취했으면 그냥 곱게 갈 일이지. 왜 멀쩡한 가게는 두드리고 난리요, 난리가. 앞뒤를 따질 것도 없었다. 실제 물건을 누가 부서뜨렸나 따위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었을 것은 뻔한 일이었으니 그 다음 상황이야 도매금으로 무조건 넘어갈 게 뻔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 친구가 너무 과음을 해서. 남박사는 연신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을 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될 일입니까? 손해가 얼만데. 염려 마세요. 네, 이 친구 데려다 주고 나와서 해결해 드릴이다. 마침내 남박사가 명함을 건네주고 어쩌고 한 뒤에야 가게 주인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정수는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인 양 바라보았다. 흉측한 괴물을 보는 듯 했다. 영신은 여전히 거실 소파 그 자리에 앉아서 정수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전까지 함께 있던 딸 지원은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아들 희원은 아직도 독서실에 있을 시간이었다. 오디오의 스피커에서는 그녀가 틀어놓은 팝 피아니스트 리처드 클레이드먼의 사랑을 위한 사랑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을 편곡한 그 곡은 영신이 가장 즐겨 듣는 곡 중의 하나였다. 음악이 흐르는 텅 빈 넓은 공간이 새삼 공허로웠다. 그러나 영신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의식이 없었다. 공허로움도 외로움도 그리고 들뜨거나 설레는 작은 무엇도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원래 자신의 모습인 것만 같았고 그것에 익숙했다. 이미 버릇처럼 몸에 밴 그 자리, 그 시간, 그 자세, 그 무엇이 사실 그녀는 남편을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잊고 있었다. 귀가 시간이 언제이든 거의 대부분의 날을 남편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세면과 용변을 위한 서너 번의 화장실 출입. 그러나 술 취한 날에는 그것조차 거의 없었다. 저녁상을 함께한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그래도 지원과 희원이 있어서 외롭다는 느낌은 받아보지는 못했다. 아무튼 이제는 남편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거의 무엇이게 가까운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아니, 어쩌면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희원을 데리러 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변한 남편의 일상에 대해서도 특별한 생각을 갖지 못했다. 술에 취해 희원의 방에서 레코드를 듣던 그날 그리고 그 후 이틀 동안의 이런 귀가 그 이틀 동안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 느낌을 풍겼었대. 화장실 출입이 아닌 낡은 레코드판을 들고 나오다 거실에서 자신과 지원을 발견하고는 슬그머니 다시 방으로 돌아서던 타인 같은 어색한 행동, 더욱 없어진 말수, 밤을 샌 것 같은 푸석푸석한 얼굴,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조금도 별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었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았거나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두가 그녀의 의식을 건드리지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결혼 20년, 갱년기 어쩌고 하는 통상적인 권태나 무기력이 아니었다. 한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았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고 그녀 또한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생계가 곤란한 지경도 아니었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었다. 평범하고 조용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란하고 화목하고 평온했다. 그런데 이건 뭘까? 결국 굳이 문제를 찾자면 지나치게 문제가 없다는 것, 즉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남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행정고시라는 화려한 관문을 뚫고서도 집념이나 욕심보다는 순리를 따르는 남편의 자세, 그것이 무능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조금은 천박하게 보이는 남편의 취향, 이를테면 평범한 대중소설과 유치한 대중음악을 즐기는 따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작은 실망과 아이들의 기대, 지원이나 희원은 그런 점에서는 훨씬 엄마인 영신을 닮은 편이었다. 그 기대가 남편에 대한 간섭을 줄어들게 했지만 영신은 그것이 남편에 대한 소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젊은 그 시절처럼 뜨거운 열정이나 사랑의 감정이 없어진 것일 뿐 더구나 그런 변화는 어떤 부부나 다 마찬가지일이라 여겨졌다. 아무튼 영신은 지금 같은 이런 시간이 좋았다. 아니 좋았다기보다는 익숙해져 있었다.
조용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혹은 틈틈이 사둔 그림들을 보며 예쁘고 똑똑한 딸아이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귀염둥이 아들을 기다리고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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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한 차인벨 소리가 끝없이 울렸다. 술에 취해 그것도 누군가와 동행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남편의 버릇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동행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배려로 신호를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동행이 있을 때면 특히 술에 취한 날은 항상 그랬다. 영신 씨, 밤늦게 미안해요. 역시 동행이는 남박사였다. 임마, 형수 씨 보고 영신 씨라니? 미처 영신이 인사도 받기 전에 정수의 객기 소린 농담부터 튀어나왔다. 값싼 조정 같아서 영신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의 하나였다. 지원 아빠, 이 친구야, 이 영신 씨가 어떻게 형수 씨냐?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형수 씨를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래, 알았다. 형수 씨다, 형수 씨.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 앞에서의 소란이 끝나고 그들이 막 거실로 들었을 때 마침 욕실에서 지원이 나왔다. 오, 우리 자랑스러운 딸 지원이. 정수는 두 팔을 활짝 벌렸지만 휘청거리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정수의 손길을 피하며 남박사에게 인사를 하는 지원의 얼굴에 짜증과 싫은 기색이 역력했다. 물론 그것은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래, 너 남박 알지? 이거 순 돌팔이야, 돌팔이. 지원은 정수의 그런 표현에 더구나 익숙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실망스러웠고 아버지 친구에 대한 수치감에 어쩔 줄을 몰랐다. 지원 아빠, 지원아, 넌 어서 들어가. 영신 역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우선 지원이부터 방으로 들여보냈다. 지원은 젖은 머리카락을 감쌌던 수건으로 얼굴까지 가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로서는 아버지에 대해 더없이 실망한 셈이었다. 정수는 이미 아무런 의식도 없었다. 오로지 취하고 싶다는, 영원이든 잠시든 잠들 때까지 취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봐, 뭐해? 빨리 상 차리지 않고. 그는 영신에게 연신 술상을 재촉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술상은 영신보다 남박사가 더욱 마다했다. 영신이 주방에서 찬물을 끓이는 동안 정수는 벌써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두 눈을 끔뻑이고 있었다. 졸음이 오는 모양이었다. 남박사는 약국에서 준비한 진통제를 영신에게 맡기고 어서 돌아갈 생각이었다.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선 그가 영신에게 다가가 막 약봉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야, 이 새끼야. 병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튕기듯 달려온 정수가 남박사의 어깨숙지를 잡아챘다. 껌뻑이던 눈이 떠지는 순간 남박사가 영신에게 다가가 있자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깨를 잡아채인 남박사는 맥없이 식탁 모서리에 처박히고 말았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남박사보다 영신이 이만저만 놀란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보는 남편의 과격한 행동이었다. 어머, 여보. 남박사님, 괜찮으세요? 놀란 영신의 비명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예, 예, 괜찮습니다. 남박사를 일으키려는 영신의 팔을 세차게 밀친 정수가 이번에는 채 일어서지도 못한
남박사의 팔을 잡고는 주방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남박사는 정수에게 끌리다시피 나가면서도 영신에게 두 팔을 줘 괜찮다는 신용을 했다. 영문을 알 리 없는 영신으로서는 남편의 주정이 이제는 과격해지기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뿐이었다. 두려운 생각보다는 왈칵 눈물이 솟구쳐 왔다. 왠지 자신이 비참해지는 기분 때문이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누지 못한 그녀가 무너지듯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수는 거실로 끌어낸 남박사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이 씨애끼, 그만해. 이거나 받아. 남박사가 씩씩거리는 정수의 손을 걷어내며 주머니 속의 약봉지를 내밀었다. 그제야 이유를 알아챈 정수가 슬그머니 멱살 잡은 손을 풀었다. 혹시 밤에라도 통증이 오면 각각 하나씩 먹어. 위경련 비슷한 통증일 거야. 이제 나 간다. 귓속말로 속삭인 남박사는 얼른 약봉지를 정수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현관으로 돌아섰다. 갑작스런 욕설과 고함에 놀라 방문을 열었던 지원이 그 모든 광경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건네지는 약봉지보다는 주저앉은 엄마와 거친 아버지의 추태만을 기억했다. 놀랍고 유치하고 창피하고 경멸스럽고 그런 것들이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감정의 전부였다. 3.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수는 그 후로도 여전히 술에 젖어 있었다. 아니, 기대고 있었다는 게 옳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박사의 우려와는 달리 아직 극심한 통증은 한 번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술에 취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퇴근길의 밤길은 어김없이 남박사를 향했고 그때마다 남박사는 말없이 술좌석의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거의 며칠 동안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소주, 남방 먼저 들어가. 괜찮아. 그만 가자. 조심히 들어가. 미안해. 통증 느끼면 곧바로 약 먹어. 그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남박사는 일요일에도 병원에 나와 그를 기다려주었고 정수 또한 늦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길로 남박사를 찾아갔다. 무엇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 의미도 알 수 없었지만 막상 정리를 한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다. 직장이야 달랑 사표 한 장 내면 되고 퇴직금이야 곧바로 죽을 목숨이니 연금보다는 당연히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이야 어차피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 걱정할 바 없었고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마지못해 들었던 월급에서 공제되는 몇 가지 보험과 적금들이야 이미 아내가 모두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수입으로 정리할 것이 없었다. 정수는 그 부분에서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참 한심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아내 모르게 숨겨둔 부동산이나 증권, 적금 통장이나 채권, 아니면 하다못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들어있는 비밀 통장 같은 것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내놓고는 깜짝 쇼까지 아니더라도 공연한 헛기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것이 없었다. 공연이 책상 서랍의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져도 보고
캐캐 묵은 수년 전의 수첩을 꺼내놓고 혹시 뭐 잊고 있는 것은 없을까 뒤적거려도 보았지만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는 몇만 원 단위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이외에는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다. 정수는 그 사실이 그렇게 허탈할 수 없었다. 정말 무언가 끔찍하게 손해보고 살아온 것 같았고 자신만이 세상에 뒤처져서 살아온 낙오자 같은 느낌이었다. 그 반면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다. 매달 통장에서 결제되기는 했지만 몇 개월 전에 신용카드 할부로 샀던 여름 양복 잔금, 그리고 지난달에 산 여러 권의 책값, 또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현금 서비스로 인출해 쓴 10만 원. 통장에 그만한 잔금이야 있을 테지만 곧바로 확인이 되면 직원들을 야식비로 썼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괜한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아 한 달 넘게 시간을 끌 수 있는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 것인데 그것도 걱정이었다. 물론 아내야 그러면 현금을 찾아 쓰지 왜 이자 비싼 현금 서비스를 받았느냐고 하겠지만 그동안 몇 번 눈치 보인 적이 있다는 것을 아내가 인정할 리 없었다. 채무는 그뿐이 아니었다. 암이란 사실을 확정짓느라 그 여러 번의 검사를 하는 동안 한 푼의 검사비도 받지 않았던 남 박사에게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는 없었다. 또 몇 번 호텔 일식집에서 비싼 저녁을 산 적 있는 친구 장 변호사에게도 한 번쯤은 근사한 저녁으로 보답을 해야 했고 그동안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고 특히 지난 연말 정기 표창 때 그 많은 직원들을 다 제쳐놓고 자신을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주었던 국장에게도 조촐한 감사의 술자리라도 꼭 한번 마련해야 할 것 같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무능한 주무 담당관임에도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따라와 준 계장 이하 직원들에게도 작은 선물이나마 하나씩 해줘야 했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토록 환한 웃음과 깍듯한 인사를 건네주던 청원 경찰관에게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거기다가 그동안 여러 번 술에 취했을 때 자신의 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었던 이주사에게도 기름이나마 몇 번 넣어주어야 했고 사무실 근처 단골식당에서 언젠가 1,000원인지 2,000원인지를 덜 준 것 같아 그것도 깨름직했다. 심지어는 주문하는 책마다 항상 잊지 않고 챙겨주던 단골 서점의 아가씨에게 스타킹 한 켤레로나마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하면 온통 갚아야 할 빚투성이었다. 정수는 그런 것들이 우선 정리되어야 아내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지원과 희원에게도 뭔가 할 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동생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산소에 대한 몇 가지 부탁도 하고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고모님 이모님도 찾아뵈어야 하련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생각뿐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알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 박사에게나마 물어보고 싶었는데 매번 술자리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술에 취하면 될까 싶었지만 우선은 남 박사가 입을 열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면 매일 술자리에 불러내는 것이 미안해서 에이 내일 하고 미룰 수밖에 없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정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답답해지기만 했다.
점심시간이라 평소처럼 직원들과 어울리기는 했지만 특별히 식욕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이미 소화기능의 문제가 심각한 터라 국물만 몇 숟가락 뜨는 정도였는데 사무실로 돌아온 정수는 명치 부근을 중심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장기가 끊어지는 듯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과 압박감이 함께 찾아왔다. 그는 진땀을 흘리며 남박사가 지어준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통증이 가라앉는 동안에 정수는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덜컥 밀려드는 두려움에 더 시달려야 했다. 비로소 죽음과 고통이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막연히 죽어야 하는가 보다 생각했던 잠시 전과는 그 느낌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토록 거부하고 싶었던 두려움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지없이 전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었다. 정수는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다. 의지의 나약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의 사치였다. 살고 싶은 욕망 같은 것도 후차적 문제였다. 고통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그렇게 의지 따위로 쉽사리 제어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었다. 서기관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 소리에 정수는 내섰던 고갯짓을 멈추었다. 6급 주사인 이미란이었다. 그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자못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 아니에요. 정수는 고통을 숨기느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짓으로 그녀의 용건을 물었다. 예, 저 오전에 결제 올린 거. 아, 저기. 겨우 고갯짓으로 책상 한쪽 모서리를 가리킨 정수는 힘겹게 의자를 돌려 창가를 향했다. 진통이 진행되는 중에도 어느 순간 격렬하게 치밀어 오르는 통증의 반발을 견딜 수가 없었어였다. 한참이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정수를 바라보고 섰던 이미란이 뒤늦게 결제 서류를 챙겨들고 돌아섰다. 으흑! 그녀의 멀어지는 인기척을 확인하고서야 정수는 바튼슨과 함께 고통의 신음을 내뱉었다. 거의 통증이 사그라들고 난 뒤 정수는 허탈감과 함께 극심한 초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정말 바쁘구나. 이러다가 고통의 두려움에 빠져 이성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추하게 끝날지도 몰라. 오늘부터는 정말 술에 기대지 말자. 이성이 살아 숨쉴 때 어서 하나라도 더 깨끗이 정리하자. 사표는 언제든 통증이 심하면 낼 수 있는 것이니 당분간 출근은 계속하도록 하자.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원과 희원이었다. 그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도 만들어줘야 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여 제 삶을 꾸려갈 때까지의 준비도 해줘야 한다. 또 아내 영신에 대해서도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원만치 않게 느껴지던 부부관계, 꼭 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아내에게는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다른 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는 아내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야 한다.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묶여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엄마와 여자로서의 아내의 문제,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나서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양해를 얻어줘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희원의 나이가 어려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지만 지원이만큼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 줄 것이다. 정순한 자신의 그런 생각들이 지나친 정말 주제넘은 걱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고 마지막 의무인 것만 같았다. 아르바이트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지원은 오늘 학생의 몸살로 다른 때보다 일찍 귀가했다. 더구나 한 달분 가외비까지 받은 날이었다. 물론 친구들을 불러내 수다를 떨며 시간을 때울 수도 있었지만 요 근래 들어 더욱 쓸쓸해 보이는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곧바로 집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다.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아빠. 언제부턴가 아침에 같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며칠 전 아빠의 그 타락한 조정. 정말 그 모습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싸구려 3류 연속극에서나 보았던 그런 천박하고 초한 모습이 바로 아빠의 모습이었다니. 지원은 정말 혀를 깨물고 싶을 만치 수치스러웠다. 그날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던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가여울 수가 없었다. 아침이면 텅 비어버리는 집. 엄마는 그 집이라는 세상 안에 갇힌 고독한 새였다. 희원은 새벽에 가까워서야 귀가를 할 테고 아빠는 여전히 술에 서서 고통만 가져다주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그나마도 엄마에게 위안을 주고 말벗이 될 사람은 자신뿐일 것 같았다. 지호는 엄마에게 사다 드릴 과일을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엄마는 특히 포도와 딸기를 좋아했다.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는 엄마와 마주 앉아 와인이라도 한잔할까 싶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언제나처럼 환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다. 약간은 분수기로 보이는 수선스러움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모든 사람을 기억하는 듯이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장사꾼으로 여겨졌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요란한 그의 인사는 싫지 않았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지원이구나. 이야, 우리 동네 사랑 지원이가 갈수록 예뻐지네. 서울대보다 이화여대에 들어갔으면 메이퀸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그는 여전히 예의 과장된 수다로 인사를 받았다. 아저씨도 참, 이젠 이화여대도 메이퀸 안 뽑아요. 그래? 그 왜 안 뽑지? 그는 몸내 아쉽다는 표정으로 입맛까지 쩝쩝 다셨다. 아유, 그만 놀리시고 과일이나 주세요. 하하하, 그래, 뭘로 줄까? 오렌지? 키위? 아니요, 오늘은 포도하고 딸기 주세요. 그래, 엄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는 걸 보니 오늘 과외비 받은 모양이구나. 사내는 빠른 동작으로 봉투에 과일을 주워 담으면서도 연신 입을 쉬지 않았다. 몸에 밴 버릇 같았다. 양까지 적당히 알아서 담아주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지갑의 돈을 꺼내고 있던 지원을 그가 흘끗 돌아보았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 별일 없었니? 무슨 소리인지 알 까닭이 없는 지원이 두 눈을 끔뻑였다. 모르는 모양이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요즘 통 안 오시지? 사내는 고개를 갸우뚱거려가며 말끝을 흐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지난 금요일인가? 며칠 전 아버지가 술에 많이 취하셨던 날. 요 근래 하루도 쉬지 않고 술에 취해 귀가했던 아버지였으니 지원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날이 있을 리 없었다. 사내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지원을 보자
이제는 과일 담던 동작까지 멈추고 허리를 폈다. 왜 그날 양복에 과일물이 잔뜩 배었을 텐데. 사내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말투에 지원은 비로소 그날 저녁을 기억했다. 욕실에서 나오다가 아버지의 옷에 무엇인가 묻어있는 흔적을 어렴풋이나마 본 것도 같았다. 아, 예. 지원의 알겠다는 듯한 표정에 신이 난 듯 사내는 그날 일을 소상하게 과장까지 곁들여 떠버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말도 마라. 그날 어찌나 술에 취하셨던지. 공연히 화를 내시며 우리 과일 더미를 발로 차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과일 위로 넘어지셔서 쯔쯔 나도 나중에는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다 하고 싶더라고. 그래도 학생과 어머니를 보아서 참았지만 그 아버지 친구분이 그날 고생 많이 하셨을 거야. 그렇게 말려도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면서 나중에 그 친구분이 오셔서 과일값을 변상해 주시겠다고 해서 안 받으려다 조금만 받았지만 그 친구분은 의사시라는데 참 점잖으시더구만. 난 또 그 일 때문에 어머님이 통 안 오시나 했지. 비로소 사정을 알게 된 지원은 수치감에 낯이 화끈거려 어쩔 줄을 몰랐다. 아버지 양복에 묻었던 과일 흔적 그리고 남박사님 또 술 취한 아버지의 난폭한 행동. 엄마는 분명 그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만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런 일이 소문나지 않을 리 없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아무런 내색이 없었으니 지원은 그래서 그저께와 어제 엄마 얼굴이 그렇게 무거웠구나 싶었다. 그 반면 아빠는 어땠는가. 그러고서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히 아침을 보냈고 또 여전히 계속 술이었으니 지원은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아버지가 싫고 미웠다. 아, 그날 밤 그 아저씨가 저 학생 아버지세요? 때마침 가게 안에 들어와 있던 아이어본 젊은 여인이 그 일을 아는 척 했다. 그녀의 시선이 지원에게는 경멸의 눈빛으로 여겨졌다. 아, 아주머니도 그날 보셨어요? 사내와 젊은 여인은 본격적으로 그날 밤의 일을 되씹을 태세였다. 지원은 불에 댄 듯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앞이 침침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어떻게 샘을 치렀는지도 몰랐다. 생각 같았으면 과일을 거머고 다 팽개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정말 비참한 몰골일 것 같아. 억지로 과일 봉투를 건네받아 가게를 나왔다. 지원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뒷꼭지가 화끈거리고 눈앞이 뿌얘지더니 기어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수치와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함께 어우러진 아주 진한 탕류였다. 영신 역시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의 양복에 묻은 흉한 과일의 흔적들로 어렴풋이 무슨 일인가 있었구나 짐작하던 그녀에게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전날 밤 이야기가 들려왔던 것이다. 그녀 역시 그런 남편의 모습에 대한 실망과 수치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딸의 격렬한 비난에 같이 동참할 수는 없었다. 자신에게도 인연을 거부할 수 없는 남편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피로 이어진 아버지가 아닌가. 그녀는 가능한 무심한 척 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엄마 정말 몰랐어? 어, 몰랐어. 아이 참, 이제 창피해서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엄마? 뭘 어떻게? 창피해서. 엄마. 뭐가 창피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어때서?
어디 아빠만 그러시니?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니 술 마시는 거고. 그러다가 취하면 취중에 그런 일 한번 버려 스트레스 푸는 거지. 아니야. 다른 아빠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 난 정말 아빠가 싫어. 미워. 됐어. 그만해. 엄마, 우리 이사 가자. 희원이 학교는 어떡하고? 어차피 엄마가 등하교 시키잖아. 어디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아빠가 그러지 않으신다든? 지호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에는 점점 엄마에 대한 가여움과 아빠에 대한 미움이 함께 쌓여가고 있었다.